안녕하세요, 소펄입니다. 아우, 덥다. 지금 깨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깨 때는 왜 치는 거야? 다시 아깝잖아. 아깝긴 해도 이제 뭐 심을 게 뭐 있어? 오, 이게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태풍이 온대. 근데 수확을 하고 밭을 만들 시간이 없잖아. 없지. 그리고 뭐 내일 내일모레? 내일모레 수요일 목요일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또 땅이 질어서 말라야 되고 거름 내야 되고 김장 배추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어. 그렇지. 아직 안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깨 수확을 했잖아. 두둑이 비닐도 멀쩡하고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요 비닐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추를 널찍이 심어. 그러면은 재활용하지. 밭 일구고 하는 거 품 안 들지. 근데 비료가, 영양소가. 그래서 웃거름을 좀 더 많이 해주면은 돼. 심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옥수수 농사를 지었거나 깨 농사를 지었거나 이런 데 보면은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판매 목적이 아니고 집에서 드실 목적이면은 얘를 비닐을 안 굳어. 그냥 만약에 일찍 수확한 애들이 있어. 비닐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일찍 수확한 애들은 들깨도 심기도 하지만은 이제 막 여름에 8월 달에 수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옥수수나 참깨 이런 애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배추를 심고 웃거름을 사이에다가 주죠. 뿌리 활착하고 난 다음에. 참깨도 비료를 그런 게 그런 거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니까. 밑거름은 약간 했잖아. 밑거름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다가 이제 웃거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를 심고 나서 파종 후 25일 있다가 웃거름을 하듯이 뿌리가 활착하고 난 다음에 웃거름을 주는데 그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한 번 더 이렇게 주면은 배추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이제 뭐 토양 살충제 같은 경우는 겨울날 때 뿌리는 거 말고 이파리에다가도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런 살충제도 뿌려주면 되고 진딧물약도 똑같이 뿌려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웃거름 영양분의 공급을 얼마만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김장 배추를 그렇게 딱 심어. 남으면은 김장 무, 알타리, 쪽파 이런 거까지 다 심을 수가 있어. 무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도 심어. 옆에다 심는 게 낫겠다. 옆에다가 심는 거 봤잖아. 그리고 저번에는 동네 어떤 어머니는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자리에 다 베어내고 쪽파를 묶고 다니. 쪽파 심어야 돼, 지금 추석 때 먹으려면. 그리고 뭐 당근도 벌써 여기다가 옆에다가 심으신 뿌리를 넣으신 분들도 있고. 비닐 쳐놓고 1년 동안 걷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을 해갖고 이모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뭘 수확했다고 해서 그걸 뽑고 다시 경운하고 비닐 치고 막 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쳐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1년 동안은 그냥 써도 돼. 괜찮네. 얘 비닐값도 농자재 값이 그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웃거름 잘 적당히 해주고. 고랑에 보면은 깨가 그동안 자라 있어서 풀이 많잖아. 심기 전에 풀약 제초제를 한번 해서 풀을 죽이고 심으면은 충분히 올해 김장거리는 여기서 다 끝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날씨가 비가 와갖고 밭을 못 만들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비닐 속에는 이렇게 봐, 흙이 부들부들 아주 좋아. 그래. 바깥에 비닐 없는 땅은 땅이 다 굳어져갖고 로타리 경운하고 해야 되지만은 땅이 부들부들 좋거든. 근데 참깨에 병이 있었거나 그러면은 좀 심기 그렇지 않아? 작목마다 그 병이 전염되고 안 전염되고가 달라갖고 괜찮아. 참깨에 있는 병이 배추에는 안 얼마?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참깨의 역병, 시드름병 막 이런 것들이 그 작물 특성상, 토양의 특성상 막 그런 거 나타나는 거지. 얘가 막 이렇게 옆으로 막 옮겨다니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병이 있었는데 내년에 심으면은 똑같이 다 전염되구나 그런 거지. 그래서 같은 작물에 생기는 병 연작을 하지 말라는 게 병이 생기니까 그런 거고 다른 작물을 심어도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했다가 이렇게 윗대를 잘라내니까 말끔하잖아. 깔끔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면은
활용도 되고 밭 만들 걱정도 안 하고 품도 절약하고 인력도 절약하고 농자재값도 절약되고 그래서 두 줄은 김장배추, 김장무, 알타리, 쪽파 이렇게 심으면 돼. 쪽파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게 분명히 쪽파를 가운데다 여기다 먼저 심으면은 내년에 얘를 경운을 못해. 장비가 못 다녀, 기계가. 저 한 끝에 구석에다가 심어놓으면은 5월달까지 쪽파는 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갖고 나머지는 이제 일찍 수확, 올 겨울에 이제 수확해야 될 거, 김장거리는 앞에다 심고 심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시금치를 뿌린다, 시금치를 한쪽 구석에다가 뿌려도 되고. 참깨를 수확을 하고, 멋있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밭 하나만 있으면은 감자 심고 나서 들깨를 심어도 되고 감자 캐고 나서 밭을 푹 묵혔다가 김장거리 심어도 되고 참깨 농사 지는 데다가 이렇게 비닐 걷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또 채소 심어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들이 많아요. 이렇게 활용하면은 고민 안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소면적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해갖고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만 잘 맞추면은 진짜 돌려짓기로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제 바로 수확하면 내년에 감자를 심으면 돼. 여름에 묵혔다가 김장 심고 이렇게 돌려가면 되지. 김장 배추를 파종할 밭을 만들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이제 밭을 비닐을 걷지 말고 활용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다 쪽파 좀 심자. 쪽파 심어야지. 추석 때 먹으려면. 쪽파는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바로 심어버려. 비닐 걷지 말고. 심어 놓으면은 조만간 며칠 있다가 비 온다니까 아주 그냥 물도 먹고 잘 자랄게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수편했습니다.